기름과 화학물질이 묻어있는 작업복은 노동자들의 건강은 물론 세탁 과정을 통해 가족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경기도 최초로 안산 반월공단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 벌에 1,000원이면 세탁이 가능하고 배달과 수거까지 해줍니다. 이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장용 기계나 도구를 고정하는 핵심 부품, 콜레트를 생산하는 안산의 한 기업입니다. 노동자들이 기계를 이용해 금속을 다듬고 있습니다. 금속을 깎아내는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복에 쇳가루나 기름, 화학물질이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공장에는 세탁시설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작업복을 집에 가져가서 빨아야 합니다.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오일 같은 위험된 물질들이 묻기 때문에 집에 가서 세탁하게 되면은 뭐 아이들이나 다른 세탁물과 같이 빨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항상 단독 세탁으로 하는데 그런 점이 좀 어렵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안산시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만들었습니다. 동복은 한 벌에 2,000원, 하복은 한 벌에 1,000원이면 세탁이 가능합니다. 대용량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각 3대씩 갖춰 한 번에 240벌의 작업복을 빨 수 있습니다. 세탁소의 이름은 노동자를 상징하는 색 블루와 활짝 꽃이 핀다는 블루밍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기름이 많이 이제 묻거나 이런 저기는 별도로 세탁기를 별도로 돌리고 있습니다. 세제 자체도 돌리고요. 세탁소가 기업체를 방문해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을 마친 작업복은 배달까지 해줍니다. 종사자 50인 미만의 사업체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산은 반월시와 국가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우받는 안산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시흥시에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문을 열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